자, 이건 중요하니 기억해둬. 내 동생에겐 아주 특별한 필살기가 있어. 만약 파란색 공격을 보게 된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.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지. 정지 표지판을 상상해봐. 정지 표지판을 보면 넌 멈춰, 맞지? 정지 표지판은 빨갛잖아. 대신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봐. 간단하지, 안 그래? 싸우게 된다면 파란 표지판을 생각해. 되게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해준다. 위위위위. 네네. 이런. 아, 얘, 얘였다. 얘, 예, 맞아. 그죠. 네. 얘는 무조건... 근데 이거 이스터에그 나오지 않나? 아, 근데 솔직히 또 볼 필요는 없잖아요. 어,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몇 번만 하면 돼. 두 번? 세 번? 쓰다듬기였죠? 예. 나는 얘 공격이 너무 좋아. 그래요? 아이, 아이. 개, 아, 어, 뭐야 이거 데미지 다네. 오케이. 자, 올라프죠? 세상을 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. 내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조각을 떼어다 저 멀리까지 가져가죠. 가져가세요. 오케이. 고마워. 참고로 얘 앞에서 아이템 먹어버릴 수 있어요. 눈 조각 먹으면 얘가 빡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네. 먹어볼까요? 근데 그 체력 다 채워주는 거라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네. 그래, 빡치는 짓 해서 뭐합니까? 그래, 좋게 살아야지. 그래, 그래. 우리 오늘은 성인 군자방 좀 갑시다. 하지만 정말로 저 인간 말이야. 내가 저 사람을 알던가? 혹시 네가 누굴 아는지 모르는 거야? 당연히 난 내가 아는 사람을 알고 있지. 그저 형이 아는지 알고 싶었다고. 내가 누구를 아는지 알고 있는 만큼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. 알아들었어? 어허,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. 너를 막기 위해서 우리 형제가 몇 가지 퍼즐을 준비했지. 이걸 보게 된다면 꽤 놀라게 될 거야. 보다시피 이건 투명한 전기미로다. 이 미로의 벽을 건드릴 때마다 이 공이 더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야. 재밌어 보이지? 왜냐하면 나중에 네가 놀면서 느낄 재미는 이에 비하면 발톱테만 할 테니 말이야. 발톱대? 아, 저기 지금 제가 잠깐... 아, 이제 시작해봐도 좋아. 뭐라고요? 이제 시작해봐도 좋다고요? 잠깐 뭐, 잠깐 뭐라며. 네. 센치 형! 무슨 짓을 한 거야? 내 생각에 인간이 공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? 어, 그렇군. 야, 귀요미다, 귀요미야. 이런 애를 죽였어. 이 공을 받아줘! 또 죽일 거야, 3회차에서. 아, 그쵸? 그래, 이제 해봐! 슬프다. 데이터로 이루어진 캐릭터들은 아무리 귀여운 개성 있는 캐릭터라도 결국 죽게 돼 있어. 플레이어가 원하면. 믿을 수가 없군,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! 이걸 쉽게 풀어버렸어. 너무 쉽게 풀었어. 하지만 다음 퍼즐은 쉽지 않을 거다. 우리 센지 형이 설계했지. 확실히 어지러울 거야. 다 알아. 나도 어지럽거든. 네. 어, 좋아요. 아, 이거 삽시다. Nice frame. 어, 얘 엑스트라요? 아,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. 차가운 걸 먹기엔 최고의 날씨인데. 오, 손님이야. 안녕. 꽉 찼네. 어, 그러네. 이미 템은 솔직히 많은 것 같으니까. 잠깐만, 잠깐만. 왜? 지금 착용하지 않았던 템도 많잖아. 아, 그건 그렇죠. 그거를 일단은 뭐 장갑 이런 걸 착용해야겠지 않습니까? 근데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. 장갑 필요 없어요? 필요 없죠. 왜냐면 저희 불살로 가니까. 아, 장갑이, 그러니까 공격력이 오르는 거야? 그죠. 아, 나 방어력인 줄 알았어. 아, 장갑이니까. 저도 처음에 헷갈렸습니다. 근데 공격이더라고요. 약간 원펀맨 같은 그런. 그럼 어떡할 거냐? 먹지 말까요? 네, 먹지 마요. 괴물사탕 4개나 있고 스카치파이 하나 있고 눈조각 하나인데 뭐 무적이지 뭐. 그럽시다. 오. 호.
로날도. 위로 가야겠다. 간식 장소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. 눈튀김 어때? 겨우 5골드야. 못 사잖아. 못 사죠. 네 말이 맞아. 그것보단 훨씬 비싸게 쳐줘야겠지? 이게 5만 골드까지 올라갔나? 그런데 맞아 그랬잖아. 예, 근데 이거 실제로 게임 해킹해서 가져오면은 이 새끼도 약간 당황을 해요. 게임을 해킹해서 갖고 온다고요? 예, 치트 쓰는 거. 아, 그럼 대사가 나와? 나오죠 따로 또. 와 신기하네. 어디로 가죠? 여기 오른쪽인가요? 밑에요. 오케이. 완판! 뭐야 갑자기 왜 그래요? 아니 갑자기 저기 아니에요. 뭐 했어? 지금 뭐 또 봤지? 아니. 서핑했지? 인터넷 서핑했지 지금? 안 했어요. 아 그냥 이거 근데 어떻게 갑자기 원펀이 왜 나가 이게 여기서 어떻게? 아니 원펀. 그러니까 원펀 왜? 갑자기 그냥 원펀맨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랬어요. 아니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. 갑시다. 오른쪽으로 갑시다. 이게 떨어지나? 아니 안 떨어져요. 수상해. 아 아니라니까. 뭔가 했어. 인간 준비는 되었나? 센티 형 퍼즐 어디 있어? 저기 땅 위에. 믿어봐 절대 이건 통과 못해. 그라스월드 바슬. 아니 이게 아니구나. 뭐야? 몬스터 기스타노. 뭐야? 센지 형 아무 소용 없잖아. 아이쿠. 아무래도 오늘의 십자 말풀이를 대신 가져올 거 그랬다. 뭐라고? 십자 말풀이? 형이 그런 소리를 할 줄이야? 이 몸이 보기에는 어린형 단어 퍼즐이 가장 어렵단 말씀이야. 뭐? 참나 정말로 그 두어서 떡 먹기는 단어 퍼즐이? 그건 꼬마 뼈다귀들이 하는 거야. 말도 안 돼. 인간, 네가 결론을 내봐.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? 뭐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까? 네, 예전에 1회차 할 때 마무니 10점 풀이 골랐었어요. 네. 단어 퍼즐 한번 갈까? 그렇죠. 아하. 그렇지. 인간들은 분명 굉장히 똑똑할 거야. 어린형 단어 찾기 퍼즐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지. 네. 기분 한번 맞춰주고 파피루스. 맞장구 쳐주고. 내 동생을 달래주려고 어린형 단어 퍼즐이라 말해줘서 고마워. 얘 알고 있네. 어제 걘 별자리를 풀려고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지. 오케이 저장. G가 언젠가는 스파게티를 데울 방법을 찾으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. 의지 게임이네 이거. 의지.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다. 쪽지는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빙 안 하겠습니다. 한번 해주세요. 인간! 이 스파게티를 즐겨주길 바란다. 고맙습니다. 예스. 이것도 해주세요. 네가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겠지! 이것도요. 위대한 파피루스님에게 또 절정이 농락당했군! 이것도! 예! 헤헤헤! 파피루스! 고맙습니다! 냉동 스파게티 한 그릇이다. 너무 차가워서 테이블에 붙어버렸다. 플러그가 뽑힌 전자레인지다. 뭐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? 모든 버튼이 스파게티이다. 갑시다 그냥. 못하죠 저거 아무것도? 못해요. 그냥 개그 코드입니다. 개그 코드.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. 자 저기 오른쪽으로. 오케이. 그리고 저 땅에 아이스캡 스노우드레이크가 한숨을 쉬며 넣어 봤었다. 제리.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도망갑시다. 도망갈 수 있으려나? 너무 많은데? 오케이. 너무 많잖아. 저 패턴이 얼마나 피를 많이 나겠냐고. 제리. 저 땅. 이거요? 클릭. 아하. 오케이 이런 다음에 내려갔었지? 예스. 좋았어. 아하. 아 이제 좀 기억이 나네. 아 기억이 나.
아 맞아 얘네들도 나왔었지? 여기서 마문이 남자였죠. 내가 어떻게 했는지? 그냥 왈왈하죠 왈왈 개소리 짓죠 그냥. 그렇게 하죠. 오케이. 뭐, 저 개가 아니라 원숭이잖아요 그거는. 아니 침팬지 빙의라면 어떡합니까? 아, 침팬지 한번 갑니까 여기서 침팬지? 아니 되게 오랜만에 듣네. 얘네들 뭐 뽀뽀하냐? 커플이죠. 아 저는 요즘에 솔직히 커플을 봐도 아무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. 뭐 그거 갑자기 뭐 고백을 하세요. 아 그냥 그렇다고요. 도가미 도가래자. 도가미 가자. 쓰다듬기 굴러다니기 냄새 맡게함. 얘네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그래요? 그냥 도망갈까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도망은 못 가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공략이 있는데 공략이 좀 까다로워서.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세요.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. 네 굴러다니기. 설명충처럼 등장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굴러다니기. 너는 눈 덮인 흙바닥에서 굴렀다. 너는 이상한 강아지 같은 냄새가 난다. 뭘? 그다음 뭐 하죠? 이제 냄새 맡기함. 네. 정원 그냥 가만히. 아, 저 주황색이 그거죠? 움직여서 통과하는 그렇죠. 거였죠? 순간 착각했네. 쓰다듬기? 네. 네. 마모님 역시 개소리에는 일가견이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그다음 뭐 하죠? 또 쓰다듬. 네. 잠깐만. 아 이제 도가래사를 쓰다듬어줘야죠 참. 아 깜빡했네. 이거 한마디만 설명 중이 좀 이상한 것 같아. 아이 저기 뭐야 실수할 수도 있는지 뭘 사람이. 아 너무 많이 맞았어. 괜찮아 저장 포인트 있을 거예요. 도가래사요? 그다음에 쓰다듬기 갑니까 얘는? 네 계속 쓰다듬어줘야죠. 뭔가 뱅진이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. 아, 도가래서 지금 고른 거 맞으면 쓰다듬기 맞아요. 네. 네. 이건 뭐 진짜 어떻게 이거? 쌍도 깊어. 야! 이걸 가네. 아이고 의지를 가지렴. 마무님. 예. 빨리 갑시다. 저기 아이템 창에서 네. 그 특산 장갑 껴보세요. 아니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. 우선 껴보세요. 네. 자 그러면은 아이템 창에 막대기가 생겼을 거예요. 물품이에요? 그쵸? 네. 그거 네. 개랑 싸울 때 던지세요. 아 사용 가능합니까 그게? 네. 아이템 사용하면 됩니다. 오케이. 아 그럼 걔네들이 좋아서 물어가는구나. 그정인. 아 스위치. 아 근데 좀 아쉽다. 원래 여기서 안 죽었었는데. 살려주기. 아 도망. 아 1회차 때는 나 보스전에 가서 처음으로 죽었었는데 그치? 아스고. 여기서 죽으니까 좀 아쉽네. 뭐 어쩔 수 없죠. 얘네 또 해야돼. 아 하지마 그 다 스킵해 X 누르고 아니 그러면 안되지. 그래 정신이 있는데. 아 갑니다. 우라차차. 자 아이템 보고. 우라차차는 뭐야. 우라차차 강아지 멘트입니까? 아 저 얘들 좀 사람처럼 생겼으니까. 네 아이템 막대기. 오케이. 던진 막대기를 잡으러 개들이 달려갔다. 잠시 던지기 놀이를 했다.
오케이. 됐어. 끝났어. 오우, 야, 뭐야. 끝났어, 됐다. 끝났어. 좋구요. 오케이. 어, 쉽네요. 쉽죠잉. 40골도 줬던 것 같은데. 멍멍. 멍멍멍멍. 멍멍. 기억나죠? 아니요. 안 나요? 동그라미로 만드는 거. 어, 둘 다 동그라미로 만들었다 눌렀던 것 같은데. 에, 에. 어, 반갑다 파피루스. 마? 어떻게 내 암적을 피했지? 아니, 그것보다도 말이야, 내 것도 남겨놨겠지? 파피루스에게 스파게티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? 먹었다 남겼다. 먹었다고 할까? 상관없어요. 먹었다 하자. 아, 잠, 남겼다고 해야 되겠네. 그래야지 얘가 좋아할 거 아니야. 네, 상관없어. 하지만 그렇다면 먹었다 해야지. 정말? 세상에, 누구도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준 적은 없었는데. 어, 더 좋아하네. 그래,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인간. 이 위대 셰프 파피루스님이 네가 원하는 모든 파스타를 만들어주마. 왜 얘가 또 거꾸로야 또. 씨. 다시 한번 합시다. 네. 좋았어. 아, 저 제 파피루스한테는 저기 고든 램지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. 그 뭡니까? 고든 램지 모르십니까? 모릅니다. 아, 왜 헬스 키친 몰라요?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아, 모르면 됐습니다. 예, 치킨이요? 치킨? 아이씨. 우리 형은 최근에 양말 수집을 시작했어. 참다 가기도 하지. 가끔 형이 앞으로 뭘 하고 살지 걱정이 돼. 나같이 아주 멋진 사나이가 돌봐주지 않는다면? 네. 잠깐만요. 그 나무. 예. 보이죠? 네. 나무 클릭해보세요. 야야. 나무줄기에 스위치가 있다. 누르세요. 누른다. 그러면 퍼즐이 풀립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인간!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?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어. 그러니 이 퍼즐을 조금 발전시키기로 했다. 이들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내 얼굴처럼 보이단 말이야. 근데 아쉽게도 눈이 바닥에서 얼어버렸어. 이제 해답이 달라졌지. 그리고 여느 때처럼 내 게으른 형은 또 어딘가로 사라졌어.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, 걱정하지 마라 인간이여. 나 바로 위대 파피루스님이 이 난제를 풀어주도록 하마. 그럼 우리 둘 다 나아갈 수 있겠지. 그동안 마음껏 혼자서 퍼즐을 풀어보도록. 나도 답을 알려주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스위치. 야야. 혹시 여기까지 와서 스위치를 눌렀어야 됐나? 허! 오케이, 가봅시다. X 밟지 말고 한번 위로 해서 가봐요. 그냥 이렇게? 예. 네. 그 개간다는. 어? 뭐야? 아, 잠깐만. 저 눌러야 되나 본데? 뭘 눌러요? 이거요. 아니야, 저 나무, 다른 나무 있죠? 네. 어이, 봐봐요.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아, 그래, 버튼 누르래요. 어, 이거 맞잖아, 버튼. 어? 안 내려. 아, 됐다. 오케이. 와우! 너 풀었잖아! 내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해냈어. 엄청난데? 감명받았어! 나처럼 퍼즐 아주 애끼는 게 틀림없어! 그럼 다음 퍼즐 역시 아주 좋아할 게 확실하군. 얘가 뭔가 나한테 굉장히... 심지어 너한테 너무 쉴 수도 있겠어! 뭘요? 아니, 스파게티 얘기한 네. 이후에 너무 친절해진 것 같은데? 얘는 원래 친절했어요. 마무님 몰라서 뿌리지. 아, 1회차 때도 대사 똑같았습니까? 비슷했죠? 조금 거의... 달랐죠, 이 부분? 아니요, 거의 똑같았어요. 그래요? 왜 죽였지, 내가? 너 퍼즐 푸는 걸 정말 잘하나 봐. 그러니까 이걸 전에도 풀어봤을 리가 없을 텐데. 약간 근데 제 파피루스가 조커 같은 애구나. 아, 퍼즐을 잘 푸는 것만 좋아하는구나. 다음 퍼즐 준비해줄게면서 개어렵게 만들고. 그치, 그거 걔 아닙니까? 애니그마 아닙니까? 이니그마인가? 그게 무슨 말이죠? 걔 배트맨 악당 중에 네. 퍼즐 주는 거 좋아하는 놈 있잖아요. 초록색 옷 입고 생긴 거는 저기 뭐야. 아, 배트맨 저기 그 나이... 아... 다크... Hello, Dark Knight! 이러면서 막... 아, 근데 그 게임 이름 뭐였더라, 그거? 배트맨... 아캄... 아캄 나이트. 나이트. 어, 맞아. 어, 그걸 기억하네.
어이! 인간이다! 이 퍼즐은 정말 마법에 쏙 들 거야! 위대한 아필스 박사의 작품이다! 내가? 마무리 해볼래요? 아니요. 이 타일들이 보이나? 아니피스 얘기하니 잠깐 나온 거야. 아,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!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!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! 그 위로 걸어갈 수 없다고! 노란 타일은 전기지!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다! 초록 타일은 알람 타일! 그걸 밟게 되면 괴물과 싸워야 할 거다! 오렌지 타일은 오렌지 향이 나지! 너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고! 파란 타일은 물 타일! 원한다면 헤엄쳐가라고! 하지만! 만약 내게 오렌지 냄새가 난다면! 피라냐가 너를 물 거다! 또! 노란색 타일 옆에 파란색 타일이 있다면! 물도 너를 감전시킬 거야! 보라 타일은 미끄럽지! 앞 타일로 미끄러질 거야! 그런데 그 미끄러운 민호에선 레몬 향이 나지! 피라냐가 싫어하는 향이다! 개 어려워. 보라 타일 다음에 파란 타일은 괜찮다! 마지막으로 분홍색 타일! 아무런 효과가 없지! 마음껏 밟아도 좋다! 분홍색으로 가야겠네. 어때? 이해했나? 아 이거 까먹으셨나요 혹시? 당연하지, 이걸 왜 해요? 전판에선 물론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물론하실 거예요? 물론! 대단해! 그럼 마지막으로 이 퍼즐은 완전 무작위다! 이 스위치를 누르면 퍼즐이 만들어진다. 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, 나조차도 해답을 모르는 퍼즐이 말이지! 예헤헤. 준비! 아, 슬슬 힘들어. 근데 이거 사실 그냥 외우지 않는 게 맞잖아. 왜 그런지 알잖아. 알죠. 그래서 안 외운 거지. 그러니까 아니 해도 다른 대사가 나오니까. 쭈쭈쭈쭈쭈쭈쭈쭈. 왜요? 아니 이거 했는데 너무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. 예. 약간 멘탈 깨져가지고 그냥 돌면서 나가는 게 귀여워서. 사실 요전에 그 스파게티 말이야, 내 동생 치고 그렇게 나쁘진 않은 맛이었어. 녀석이 요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. 계속한다면 아마 내년쯤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지도 모르겠지. 네가 한번 만져볼까? 메타톤. 아 진짜인가? 진짜예요? 저는 진짜일걸요? 일단 세이브. 이제 의지 쩌네. 레서독. 걔는 멍하게 눈을 보면서 그것이 작품으로 변하길 기다리고 있다. 하여튼 머리가 없죠? 여기서 이스터에그가 있는데, 그러니까 제 레서독 아까 전에 쓰다듬어서 목 길게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 맵 전체에 목 존나게 긴 그 눈사람 걔 목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놔요. 아 그래요? 뭐 어떻게 하면 돼요? 지금 이미 늦었고. 아 그래요? 오케이. 아 편하다. 편하다고 해줘. 잠깐만. 아 예전 이거 할 줄 알았었는데. 잠깐만, 저걸 한번 건드리면 망하는데, 그쵸? 다시 해야죠. 그냥 이렇게 쫙 한번 가자. 다시 한번 하자. 오케이. 이러면 이제 떨어지면 절로 가나요? 떨어지죠. 낙사가 없는 좋은 게임입니다. 오케이. 예전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, 오케이. 갑니다. 슉! 아주 쉬워. 어려워 보여도 정말 쉬워. 강아지 키우세요? 네. 왜요? 네. 개 소리가 그렇게 들리나요? 네, 개 소리 나서. 아 저기 제가 도감이 도갈해서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.